이어서 이번에는 데일리 엑스퍼트 마스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데일리 마스크팩이 리뉴얼되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는데 역시 애터미답게 가격은 그대로. 네, 말도 안 되는 가격. 한 세트에 9,800원. 10개가 들어있으니까 개당 1,000원도 안 합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용량도 더 많아졌고 에센스 제형과 시트 제형이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라니. 진짜 애터미 짱짱. 착하고 좋은 회사 맞는 것 같죠? 써보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핫해요. 그런데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세 가지 종류를 다 체험해보고 설명해드릴까 하는데 이름대로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는 데일리 마스크팩이고요. 그냥 딱 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색깔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근데 1번, 2번, 3번 여기 이제 번호가 써 있는데 1번이 촉촉보습, 모이스처 라인이고요. 2번이 광채 브라이트닝, 여기 브라이트닝이라고 써 있어요. 광채 브라이트닝 라인. 3번이 영양 탄력, 여기 퍼밍 탄력, 퍼밍 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별로 나에게 필요한 기능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연유래 시트를 사용해서 순항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안 후에 스킨으로 피부결을 전도해 주시고 보호필름은 벗겨내고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밀착하신 후에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제거하시고 남은 에센스는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되는데 팩 띄고 나서 살짝 건조하신 분들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로션이나 크림을 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1번 촉촉보습 라인부터 이게 붙이고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붙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는 영어로 모이스처라이징이라고 써있고 뒤에는 촉촉보습이라고 써있어요. 일단은 제가 붙여볼게요. 향 너무 좋아요. 오, 향기로워. 에센스가 일단 여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팩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 오, 느낌이 다르네요. 시트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엄청 커요.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남성분들을 위해서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고 에센스가 보시면 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보통 뚝뚝 흘러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흐르잖아요. 이게 이 시트 때문이래요. 이 시트가 엄청 혁신적이라고 하는데 씨 위드 엑스퍼트 시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엑스퍼트 마스크라고 하는 이유가 이 시트 때문에 그런데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에센스가 여기에 가득 묻어있어요. 엄청 쫀쫀해요. 보기 불편하신가요? 저 이러고 설명할 건데 천연 해조 섬유하고요. 모카에서 유래한 천연 소재인 큐프라 원사 그리고 천연 나무에서 추출한 텐셀 원사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개발되었던 신소재를 마스크팩에 사용한 대나무 원사 이렇게 네 가지 자연 유래 원사로 만든 시트가 이 시위드 엑스퍼트 시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영양 성분을 잡아주는 홀딩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딱 꺼냈을 때도 에센스가 여기 막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밀착력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전혀 말을 하거나 고개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홀딩력이 뛰어나고 부드럽고 강력하게 밀착되어서 효능 성분을 피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는 떼어내고 쓰시는 거예요. 이 그물망 같은 건. 이거는 이제 얘네끼리 달라붙는 거 방지하려고 중간에 넣어놓은 거고요. 제가 오늘 세 가지 팩을 다 붙여봐야 되기 때문에 붙인 상태에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수분 라인 중에 기존 수분 라인 팩은 쿨링제를 사용해서 쿨링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 수분 라인은 쿨링감보다는 수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3분 수분 잠금 시스템으로 수분감이 풍부하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특히 이 수분 라인은요. 시위드 엑스퍼트 시트 위에 모이스처 서지 컴플렉스하고 오줌 카밍 컴플렉스를 가득 가게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팩의 종류는 시트는 똑같아요. 이 시트 위에 어떤 유효 성분을 얹어놨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성이 달라진 건데 먼저 오줌 카밍 컴플렉스란 보습과 피부 보호에 뛰어난 판테놀 그리고 세라마이드 MP,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스틴 등 다섯 가지 정도의 보습 성분이 복합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 성분인 모이스처 서지 컴플렉스는요. 강력한 보습을 주고 피부를 보호하는 버섯과 곡물을 구성하고 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다들 아시죠? 그리고 피부 각질층에 도움을 주고 수분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하와이 심해수. 이것으로 만든 게 모이스처 서지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베타글루칸, 히알루론산, 하와이 심해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모이스처 서지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이게 핵심 성분이에요. 그 시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짝 마를 때까지 있으시면 안 되고요.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여놓으시고 떼신 다음에 막 에센스를 두들기시면 되는데 지성이신 분들은 한 20분 하고 있어도 바짝 마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건성인 분들은 이게 쫙쫙쫙 흡수되면 빨리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짝 마르기 전에 떼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 내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촉촉 보습 라인, 모이스처라이징 라인 매일매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부드러워요. 밀착력이 너무 좋네요. 그 전에 데일리 마스크팩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 전에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매일매일 이거 하니까 피부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광채 브라이트닝 라인을 해봐야 되니까 떼보겠습니다. 좀 흡수를 시키고 해야 되겠어요. 수분 라인만 한 건데도 굉장히 피부가 아까보다 훨씬 더 윤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광채 브라이트닝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데 2번이라고 써있어요. 2번 브라이트닝이라고 써있고 뒷면에 광채 브라이트닝이라고 써있는데 역시 이 시트에 에센스가 가득 묻어있고요. 바로 붙여볼게요. 와, 정말 쫀득쫀득해. 이 시트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정말 크죠? 진짜 애터미. 전 이렇게 큰 마스크팩은요 딴 데서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짠. 우리 남편도 제가 방금 붙여줬는데 옛날에 다른 팩 하면 우리 남편이 얼굴이 좀 남았거든요. 팔에도 남은 에센스를. 이게 보호필름은 그냥 딱 봐도 거칠거칠한 천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에 붙이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뭐지 했는데 남은 거는 열심히 몸에 바르세요. 광채 브라이트닝 라인은 미백 기능성 라인이에요.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과 브라이트닝 서지 컴플렉스가 이 시위드 엑스퍼트 시트 위에 딱 있는 건데요. 먼저 브라이트닝 비타민 홀딩 시스템으로 강력한 미백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고굴절률 보습제가 고함량 적용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보습감을 주고 윤광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용성 보습제에 포집시킨 프로비타민 B5 등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가지고요.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해서 피부 미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까매지고 기미, 검버섯 이런 게 전부 다 멜라닌 색소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백 기능성 고시 성분으로 잘 알려진 성분 있죠.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게 비타민 B3 유도체인데 이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다크스팟이나 기미, 주근깨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기미, 주근깨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광채 브라이트닝 팩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채 브라이트닝을 위한 브라이트닝 서지 컴플렉스는요 미백주사 성분으로도 유명한 글루타티온 이 성분이 들어있고 또 영양 성분이 풍부한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 그리고 적토미에서 유래한 살베아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비피다 발효 용해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브라이트닝 서지 복합체가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하얘져라 하얘져라 하면서 저는 얼굴이 까만 편이라서 이렇게 미백 기능 있는 걸 좋아해요. 애터미하고 많이 하얘졌어요. 특히 이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은요 사과의 200배, 레몬의 5배 그렇게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E는 키위의 5배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맑은 피부톤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살베아 추출물은 탄닌계의 폴리페놀 성분이 일반 쌀보다 200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톤 케어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더페임에도 들어있는 거죠. 비피다 발효 용해물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 강화와 피부 톤케어에 도움을 주고 불균형한 피부 밸런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10분은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한 8분, 7, 8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팩을 한번 떼어볼게요. 사실 떼기 좀 아깝긴 한데 지금 세 번째 것도 해봐야 돼서. 에센스 이 감이 너무 촉촉하게 딱 밀착돼서 앰플을 듬뿍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쌍둥이까지 낳고 나서 살이 점점 탄력을 잃는 걸 느껴요. 근데 탄력이 잃기 때문에 처지는 거거든요. 엉덩이가 처지고 배가 처지고 나중에 얼굴도 처지죠.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무너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탄력 크림을 열심히 발라주셔야 되고 영양 크림이 탄력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양 탄력 라인 세 번째 3번이라고 써있는 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분자 퍼밍겔 네트워크 시스템 속에서 퍼밍 서지 컴플렉스를 가득 머금은 이 시드 엑스퍼트 시트가 구현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 아주 제 피부가 호강을 하네요.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자, 요거는 마지막 영양 탄력 라인입니다. 이 영양 탄력 라인에 쓰인 모이스처 퍼밍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자면 촘촘한 고분자겔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분자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이 바로 퍼밍 서지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피부 구성물질인 올리코 펩타이드와 수용성 콜라겐 그리고 피부 정화및 재생에 도움을 주는 콤부차 콤플렉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퍼밍 효과를 선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올리고 펩타이드는 라이신, 글리신,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요. 피부 퍼밍 및 탄탄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고요. 수용성 콜라겐은 뭐 요새 다들 아시죠? 애터미의 콜라겐 포함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인체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인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수분 결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 보습, 유연성 등에 도움을 주니까 팩이나 화장품, 콜라겐 들어가 있는 제품 좋겠죠. 콤부차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미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시면서 유명해진 음료인데 애터미에도 콤부차가 있죠. 그걸 피부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비타민 B와 다양한 효소 등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번, 2번, 3번 세 가지 제품 모두 시트는 동일해요. 새로 만들어진 씨워드 엑스퍼트 시트이고 이 시트를 사용한 이유는 유효 성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동일한 시트 위에 모이스처 서지 컴플렉스와 다양한 수용성 성분을 올린 게 촉촉 보습 라인 그리고 브라이트닝 서지 컴플렉스 및 다양한 미백 성분을 이 시트 위에 올린 게 광채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이 시트 위에 퍼밍 서지 컴플렉스와 풍부한 영양 성분을 올린 게 피부 탄력에 집중한 제품인 영양 탄력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수분감, 탄력감, 그리고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각각 피부 타입에 맞게 골라 쓰셔도 되고 뭐 세 가지 다 주문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 내 얼굴에 기능성 성분과 영양 성분을 준다면 화장할 때부터 피부가 달라지는 거 분명 느끼실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목구비가 이쁜 미녀보다 피부 미인이 더 동안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50, 60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팩을 해야 될 것 같고 애터미랑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애터미인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 상태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